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3일 화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엇갈린 제조업 지표의 영향으로 혼조 마감한 데 이어 현재 오후 9시 30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어제 정규장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던 다우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기업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굵직한 기업은 현재 상황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소폭이나마 반등했던 아마존은 현재 0.26% 역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각종 호재가 전해지면서 어제 정규장에서 3%가 넘게 올랐던 테슬라는 오늘도 1%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볼 텐데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2%대로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장전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체크해보면 클라우딩 컴퓨팅과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의 성장에 힘입어서 분기별 매출이 34%가 늘었습니다. 매출이 달러로는 318억 6,500만 달러, 위안으로 치면 2,057억 4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해서도 33%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를 29억 3천만 위안 하회했는데요. 한편 EPS는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이 1년 전보다 늘었으나 기대치를 못 미친 부분 아마존 때를 생각나게 하는데 현재 주가는 0.89% 하락한 198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류주들 체크해보죠. 어제 나이키가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또 실적 발표를 앞둔 의류주들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다 같이 흐름이 좋았는데요. 장전에 실적을 공개한 언더아머 보겠습니다. 베어드가 전일에 신규 추천 종목으로 선정한 언더아머의 경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가 사람들이 체육관을 다시 찾고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가는 등 운동복과 운동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간 수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던 폴로 랄프로레는 아직 실적 발표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뉴스가 나오면 제가 또 댓글에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계속 작용해서일까요? 오름폭을 키우고 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언더아머가 6% 넘게 오른 22달러 선을, 폴로 랄프로렌이 7.90% 오른 127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라이릴리입니다.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EPS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믹스된 실적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수요가 감소한 점이 실적에 악영향을 줬는데요. 프리마켓에서는 2.68% 내린 24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락스, 청소용품 회사인 클로락스 보겠습니다. 장전에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소비자들이 팬데믹 속에서 자사의 제품을 비축해두면서 일명 기고 효과가 작용했죠. 제품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타나면서 프리마켓에서 주가는 10%가 넘게 내린 16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8월 3일 화요일자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려드린 기업들 이외에도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니콜라, 액티비전 블리자드, 리프트 등의 실적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저는 수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